울산에서 시내 버스로도 갈수 있는 대왕암 공원. 근자에 개통된 대왕암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다녀온 영상입니다. 울산광역시 양정동 태화강변 여의도 1.5배 부지에 5만 톤급 3척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이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 현대차 울산 공장의 선적을 기다리는 수많은 자동차를 보면서 지나갑니다. 방어진항 동편, 동진항 주차장에 슬또부터 출발하려는 A팀을 하차시킨 후, 나머지는 대왕암 공원으로 향해 출발합니다. 11시 45분, 대왕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2시 반까지 오는데 날씨는 맑지만은 바람이 세게 불어대네. 눈빛 색깔이 아주 지금 봄기운이 많이 주차장에 나네. 있는 안내 표시와는 달리 우측에 있는 사계절 도로로 나갔죠. 조금 지나가다가 여기서 B코스 솔림길로 들어가는데 커다란 바로 바다가 소나무들이 나와. 울창한 솔밭길이네요. 도로를 건너서 여기가 주차장에서 대왕암 가는 길이네. 저쪽에서 안내판 좀 찍어가지고 갈까? 이 근처 동해바다에는 대왕암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경주 양궁면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 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 21대 문무대왕은 죽은 뒤에도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요구에 따라 경주 양궁면 앞에 있는 대왕암의 묘를 썼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대왕암. 또그 왕비도 그가 죽은 후그 넋이 한 마리 용이 되어 함께 바다를 지킨다는 이곳 대왕암. 안내도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정표 표시판이 있어서 출렁다리 쪽으로 갑니다. 출렁다리 가는 길. 근자에 개설돼서 인기를 끌고 있는 출렁다리는 아직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네요. 얘는 꽃무릇밭이네. 입구 오른쪽 솔밭 밑에는 꽃무릇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9월, 10월이 되면 잘 피어서 예쁜 꽃밭도 구경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핵개비 앞바다에는 옛날에 도깨비불이 많이 나타났대요.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입장 무료라고 써 있는데요. 포토존 전망대가 있고 여기서 우측으로 출렁다리가 나 있구만. 핵개비에서 수로방으로 연결되는 중앙 지지대 없는 303m의 출렁다리로 들어갑니다. 출발점인 핵개비에서 본 출렁다리. 다리로 들어갔는데 강풍 때문인지 조금씩 흔들리네요. 2000년 2월 8일에 개통된 이 출렁다리는 길이가 303m, 폭이 1.5m, 높이는 27.55m에서 42.55m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바다 위에 설치된 가장 긴 출렁다리라네요. 출렁다리를 건너와서 돌아보고 있어요.
서울 동다리 끝에 있는 전망대. 전망대 부업도전이라고 되어 있네. 이 길로 내려가면 용구를 거쳐서 일산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자, 오른쪽으로 산길로 갑니다. 대왕암 공원에 들어오는데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전설 바위길 100m. 그리고 여기 쉼터가 하나 있고 월기등대까지 가는 가운데 길로 가볼까요? 왼쪽으로 그 100m 거리에 내려가서 있는 그 전설의 바위인데 위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차가 들어왔고 직진합니다. 울타리가 나오고 왼쪽으로 울기등대 화장실, 울기등대 가는 길인데 200m 내에서 울기등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울기등대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왕암 가는 길 같다. 없는 카메라 이거 뭐냐? 여기 있네. 이거 그만 쳤잖아. 봐가지고 꺼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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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얘기하나? 등대 분수대라고 나왔는데 트릭 등대 분수대? 여기 홀로 있는 노인이 있어서 들어가 보자. 시비가 몇 개 있고 무선 무신호 기전관 무신호기란에 안에는 돌아봤어요. 뒤에 있는 커다란 건물은 화장실인 것 같아. 우측으로 보이는 용다이목과 몽돌해변. 1986년까지 울산 장생포에서 고래잡이가 활기를 띨 때까지 저쪽 몽돌해변은 고래를 몰아 잡던 곳이라는데요. 대왕암의 달빛 달은 없어.
대왕암으로 가는 데는 다리가 두 개 있는데 이 출입문으로 들어가네요. 대왕교 아래로는 용이 물속으로 잠겨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용추수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설대로라면 경주 봉길리 해변 앞에 있는 문무대왕 왕비의 혼이 지나가는 길이네요. 요가 옛날에 고래 잡던 데라는겨. 요가 용이 전망대네. 용이 전망대. 앞에 보이는 캠핑장 그 입구에서 우측 데크길로 올라갔어요. 꺾어지는 데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직진합니다. 이제 대왕암 공원에 올라왔어요. 사계절길 길가에 핀 동백꽃은 철이 좀 지난 것 같지요? 슬도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는 울산 12경이네. 11시 반에 들어가서 1시 1분에 지금 나갑니다. 문을 입구 왼쪽으로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식당가 읍천 항에 왔는데 여기서도 바람이 아주 많이 부네. 여기서 생선 회를 주문해서 먹고 오늘 일정을 마친 뒤에 청주로 출발했어요.